왜 점보러 다니다 보면은 사주에 무슨 무슨 운이 있다, 무슨 운이 있다 막 이런 얘기도 하시잖아요. 안 하세요? 무슨 운이라니? 그건 어떤 뭐 거를? 예를 들어서 뭐 장사를 해야 되는 사업운이 있다. 너 사주에는 뭐 이런 얘기도 하시잖아요. 그러면 그 사업운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무조건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? 아니죠.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은 없어요. 그렇게는 해본 적은 없는데 이제 일단 딱 들어왔을 때 너는 이동변동으로 들어왔네. 그런데 갈바먹는 이동변동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. 그거는 좀 약간 누거진 해에 들어왔을 때. 근데 제가 지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거를 접어야 될지 더해야 될지 라고 할 때가 있어요. 저는 과감히 접으라 그래요. 딱 봐도 손님이 딱 들어왔는데 사주를 보기 이전에 원래 사업을 하거나 영업을 하고 이러는 분들은 말빨이 좋아야 돼. 호랑이띠들 또 1월생에 8월생에 12월생에 12월은 좀 약간 변덕이 있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영업을 시켜요 제가. 근데 크게는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해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는 대화를 해봤어도 너는 사업운이 있다 영업운이 있다 이렇게는 얘기를 해보진 않았어요. 단 올해는 너는 뭐를 하면 대박이 난다, 큰돈이 벌리네, 그럼 제가 장사를 옮겨해도 될 것 같다.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. 뭐 전보로 다니다 보면 일반인들이 너는 뭐 해외 나가야 되는 팔자다 뭐 이런 분들 얘기들도 많이, 저도 심지어는 어릴 때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던 것 같거든요. 글쎄 제가 볼 때는 해외를 나간다 이거는 아니고 부모님들과 자식을 딱 넣었어요. 넣었는데 이제 딱 넣다 보니까 부모하고 아이하고 부딪히는 살이나 충이나, 예를 들면 이런 충이들은 자손들은 외국을 간다기보다는 부모 곁을 좀 일찍 떠나요. 왜? 나는 부부지간에 사랑을 해서 낳았는데 아이가 부부를 이별을 시켜놓는 아이가 돼버린 거예요. 근데 그렇게 외국으로 나가는 애들은 사주가 있어요. 딱 그런 애들은. 그런 애기들이 이제 삼재 때, 원래 옛말에 한 집에 삼재가 세 명이면 하나가 죽어나간다 그럴 정도예요. 그런 애들이 부모하고 충도 껴있어. 이런 애들이 아마 외국으로 유학을 가든가 또 유학수가 없는데도 외국으로 보내는 분들이 많아요. 있는 집들은. 없는 집들은 없어서 못 보내지만. 근데 이런 자손들이 부모 곁을 좀 일찍 떠나고 외국을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이거는 제 경험. 뭐 어떤 띠가 이렇다라고 저도 감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. 사주에 그럼 정리를 할게요. 네. 사주에 그러면은 그런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죠? 있어요. 맞아요. 갖고 태어나요. 근데 그게 10%냐, 20%냐, 30%냐, 40%냐, 50%냐가 더 빨라요. 근데 본인한테 도화살이 있거나 또 그거는 부모랑 떠나서 본인한테 사주에 충이 있으면 또 한 발로 겪는 격이에요. 충이 있으면 진이 껴도 마찬가지고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은 멀리 꼭 외국이라서 외국이 아니라 서울에서 여기를 바다를 건너 오는 것도 여기도 탐나국입니다. 그렇죠. 여기도 외국이에요.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 멀리 부모한테 떨어져 있어서 부모랑 같이 못 살 수 있는 자손들은 많다.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